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DC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컴퓨터 부품은 해커 회사에서 나온 부품인데 총 이제 두 개죠, 여러분 보이시는 것 같지? 우선 K640 키보드랑요. 그 다음에 A700 마우스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리뷰를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죠. 너무 고가 제품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좀 중저가 제품으로 준비를 했어요. 중저가 제품. 그렇게 같은 회사긴 한데 두 개 다 그렇게 가격이 비싼 건 아니고요. 저렴해요. 뭐 제가 쓰는 장비들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고 학생들도 뭐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질이 엄청 좋죠? 제가 이번에 작업실 옮기면서 모니터랑 이제 컴퓨터는 이제 순행식 PC로 주문해놨고 다 바꿨어요. 조명 장비랑 다 사고 캠도 이제 제가 앞에 920 좋죠, 웹캠. 그거 말고 이제 로지텍에서 브리오라고 했어요. 이제 4K 지원하는 유일한 웹캠인데 4K를 지원하기 때문에 화질이 어마무시하게 좋을 거예요. 가격은 엄청 비싸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좀 더 밝은 화면에 좀 더 조명까지 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장비를 다 구입했죠. 자, 요 이제 제 제품들은 여러분 전부 다 제가 리뷰 찍고 전부 다 월달이나 6월달쯤에 있을 그거죠, 여러분. 경품 이벤트에서 다 드릴 거예요. 리뷰 찍고 제가 그대로 보상한 다음에 당첨되신 분들은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어차피 다 새 겁니다, 여러분. 다 정품으로 구매했고, 11번까지 전부 다 정품으로 구매한 겁니다. 중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우선은, 자, 열어볼까요? 우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커 키보드랑, 아직 뜯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받은 다음에. 얘는 이제 A700 마우스죠. 요 마우스를 고른 이유는 이제, 왜냐면 제가 앞전에 이제 마우스 한 개 리뷰했죠. 2만원짜리. 얘는 그 애보다 조금 더 비싼데 얘를 우선은 고른 이유는 같은 회사라서 고르기도 하고 그리고 우선 생긴 게 G50이랑 비슷해요. 제가 G50을 옛날에 워낙 좋아해가지고 G50을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좋아하죠. 우선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요거는 제가 좀 조심히 뜯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한테 포장을 해서 제가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쓸 건 아니고요, 여러분. 칼을 좀 준비해 놓을 걸. 자, 잠시만요. 자, 뜯어볼까요? 자, 저도 처음 보는 마우스거든요. 처음 써보는 마우스이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제대로 이제 잘 선택을 했는지 한번 써봐야겠죠. 자, 이거는 제가 그대로 잘 보관했다가 다시 포장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설명서는 뭐 별거 없군요, 여러분. 버리고 자, 우선은 이제 해커 키보드도 한번 꺼내볼게요. 자, 요거 덮개는 놔뒀다가 여러분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덮개를, 제가 지금 키보드를 커세어 K70 RGB 쓰거든요. 이번에 바꿔가지고 로지텍은 버리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산 건데 이게 참 좋더라고. 이거는 돈 주고 사야 되는 이제 키보드 덮개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그냥 여러분 계속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덮어가지고 먼지가 이게 끼죠. 얘네들 사출식이라 가지고 이렇게. 자, 우선 얘네들 우리가 가격대를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가격 대비 이제 성능이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이제 X스플릿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X스플릿이 이것도 유료로 결제한 다음에 여러분들 좀 더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도 되고 좋죠. X스플릿. 자, 우선은 이제 얘네들이 가격대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봅시다. K640이죠.
K640 에코 거네요. K640 이게 제가 아주 저렴해서 산 건데 거의 이제 기계식인데 36,900원 여러분 엄청나게 싸죠. 저는 옛날에 입문할 때 이제 저는 기계식 키보드를 맨 처음 입문할 때 뭘로 입문했냐면 이제 제닉스에서 나온 엑스칼리바라고 했어요. 그때 한창 로이조가 많이 쓰던 키보드라서 유명해가지고 로이조 아시죠 여러분? 롤 BJ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쓰길래 사봤는데 엑스칼리브를 처음 사봤는데 청축을 제가 맨 처음에 G를 들어가지고 청축분이 못 쓰겠더라고 이제부터 적축 이런 건 써봤는데 저는 이제 누르는 적축 같은 경우에는 둔탁한 느낌이 들어요. 뚝뚝뚝뚝 이렇게 통통 튕기는 느낌이 들어요. 뚝뚝뚝뚝 이제 좀 둔탁한 느낌이 들고 회축 이런 거는 솔직히 기계식 키보드에 누르시면 그냥 훅 눌러져요. 훅 조금만 눌러도 훅. 그래서 기계식인데도 별 타격감이 없어요. 이게 누르는 이제 높이가 낮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청축만 계속 쓰고 있어요. 자, 거의 엄청나게 싸죠, 여러분. 36,900원. 제가 이제 그 전에 쓰고 있던 이제 요 제닉스 키보드는 이게 지금은 엄청 쌌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10만원 넘었었는데 지금은 8만원 정도 하는데 그 반 가격보다 싸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키보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제가 나중에 리뷰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K70 K70 커세어 거. 이거는 가격대가 지금 23만원 정도 할 겁니다. RGB는 RGB 아닌 거는 17만원 정도. 저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거에 비해서 얘네는 거의 엄청나게 싸죠. 기계식이 36,900원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싼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우스 있죠, 여러분. A700 마우스. 요거는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요거는 A700. 자, 요 마우스는 지금 최저가가 34,400원. 둘 다 3만원대, 3만원 초반대 이제 부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이제 기계식 키보드 치고 엄청나게 싸고, 이제 얘도 마우스 치고는, 얘는 마우스 치고는 그렇게 이제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3만원대 정도 마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우스는 솔직히 장비는 여러분 딱 돈, 그것만치 딱 이제 성능이 딱 나와요. 비싼 건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근데. 자, 우선은 이제 얘네들을 연결을 해봐야겠죠. 여기 RGB 기능이 어떤 식으로 이제 되는지는 제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이 마우스는 제가 앞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제 그거 제닉스에서 나온 이제 그거 G50이랑 비슷한 거 이제 마우스 있죠. 그거 이름을 제가 까먹어서 모르겠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더 무거워요. 훨씬 더 그립감이 좋아요. 이 버튼은 뭐죠? 버튼 연기였네요. 훨씬 더 그립감이 좋고 DPI가 걔보다 훨씬 높아요. 16,400까지 DPI를 제공하네요. 자, 우선은 이제 얘네들은 받침대가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커세어 받침대인데 우선은 제가 쓸게요 여러분. 자, 얘네들을 연결해야겠죠. 자, 요건 이제 마우스 번지대인데 그냥 이렇게 연결할 때 편해가지고 그냥 제가 옆에 해놓고 써요. 줄이 엉망이긴 한데. 자. 자, 여러분, 설치가 다 끝났네요. 그러면 요거 한번 우리가 알아봅시다. 뭐가 다른지. 자, 에코에서 나온 거군요, 여러분. 에코에서 나온 거고, 해커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뭐 타이틀 같아요. 메이커, 뭐, 제닉스도 엑스칼리버라는 그 타이틀이 있죠, 여러분. 그 타이틀 같네요, 아무래도.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이거고요, 여러분. M64인데 이제 로지텍에서 나온 다른 점 뭐냐면 우선은 얘가 비싸고요.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비싸고. 근데 확실히 이제 가격 차이는 여러분 단가 차이는 좋은 비싸면 장이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재질 같은 게 솔직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안 써보셔 모르겠지만 이게 좀 보시면 이게 좀 플라스틱인데 싸구려 플라스틱 재질 느낌이 나요. 만져봐도 그렇고요. 한마디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이고 얘는 다른 점 뭐냐면 이거는 보시면 뭐 무광이죠. 무광인데 엄청 맨들맨들해요. 맨들맨들하고 좋은 재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잡으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잡아보시면 우선 DPI 자체도 높고 근데 솔직히 DPI가 이렇게 높아도 이 DPI까지는 안 쓰죠. 너무 빨라서 잘 안 쓰고 여러분 센서가 중요한 거죠. 요 밑에 센서가 등기 드라마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7개 버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고 근데 솔직히 3개 빼면 쓸 수 있는 건 4개 정도겠네요. 여기서 요 밑에 보시면 이제 키가 있어요 여러분.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요게 밑에 보시면 요게 누르는 거 있죠 여러분. 요 누르면 얘가 이제 프로파일이 바뀌어요. 프로파일이 바뀐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얘네들이 게이밍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얘는 아까 보여드린 게이밍 소프트웨어가 지원하고 오로지 그 앞뒤 그 키만 쓸 수 있지만 얘는 게이밍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 그 말이네요. 에코에서 나온 거. DPI마다 색깔이 바뀌는 것 같고요. 요 밑에 로고 있죠. 어찌 보면 G900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G900도 요 밑에 보시면 여기 LED가 들어오죠. 여러분 아직 안 켜서 그런데 여기 LED 들어오죠. 얘도 요 밑에 보시면 해커 마크로 돼서 LED가 들어와요. 근데 LED가 좀 싼 것 같네요. 제대로 안 보이네요. 얘에 비해서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얘네들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냐 그 말인데 게이밍 마우스를 쓰는 이유는 솔직히 매크로가 지원 안 되면 별로 쓸 이유가 없는 일반 마우스는 거의 똑같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깔아봤는데 게이밍 소프트웨어를 어디 갔죠? 숨어있네요. 근데 앞으로 안 나오네. 아, 나왔구나. 자, 우선은 얘 사용 방법을 우리가 조금 알아봅시다. 얘는 이제 사용 방법이 어찌 보면 쉽고 어찌 보면 저는 맨날 이제 로지텍 것만 사용한다고 보니까 여기 보시면 모드라고 했죠 여러분. 1, 2, 3, 4, 5. 이거는 이제 프로파일이에요. 여러 개의 이제 쉽게 말해서 매크로를 이렇게 이 모드마다 매크로를 다르게 입력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매크로 모드를 바꿀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할 때 쓰는 매크로를 만약에 넣겠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도 바꿀 수가 있겠고, 이건 만약에 인벤트 할 때 쓰는 이제 마우스 버튼으로 쓰겠다. 그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솔직히 이것만 지원되는데 이 3만원대 가격이 여기 지원되면 아주 좋은 마우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게임 소프트를 지원하고 안 지원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냥 지원 안 하면 그냥 일반 마우스랑 똑같아요. 솔직히. 그냥 이거 마우스 쓰나. 요 밑에 보시면 아까 요 버튼 보이셨죠 여러분? 요 버튼을 누르면 쟤네들이 모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프로파일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보세요. 바뀌죠? 저 버튼이 1, 2, 3, 4, 5 이런 식으로 여기 눌러서 얘를 누르면 바꿀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 전체 초기라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저도 이거 처음 써봐가지고 에코 소프트웨어는. 자, 기본 값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DPI가 너무 높으니까 훅훅 지나가서, 이번에 마우스가 순간이동해 버리네. 좀 젤 낮출게, 밑으로. 밑으로 젤 낮추니까 저는 조금 느린 것 같고, 한 단계 올리는가, 이 정도가 난 것 같네. 자. 근데 얘네는 DPI 설정을 딱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G900 같은 경우에는 DPI를 내가 세세하게 수정할 수 있는데, 얘는 딱 정해진 DPI만 쓸 수 있고요, 우선은. 근데 총 다섯 단계라서 충분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거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얘를 누르신 다음에, 우리가 뭐, 이제, 옛날에 이제, 로지텍처럼 바꾸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여기서 바꾸시는 거예요. 키보드 기능을 만약에, 이게 내 컴퓨터를 넣고 싶죠, 여러분?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던지시면 돼요. 여기다. 그 다음에 확인, 확정 누르시면, 그 다음에 적용 누르셔야겠죠. 그럼 이제 요 키를 누르면 아마 내 컴퓨터가 뜨겠죠?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니까, 내 컴퓨터가 이렇게 제가 지금 모니터가 4개라서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건데 옆에 뜬 거예요. 이렇게 뜨죠. 근데 솔직히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는 여러분 우리는 상관없고요. 우리는 얘가 매크로 기능 한마디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키를 지원해 주는지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요 매크로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매크로 설정 누른 다음에 뭐 이제 요거는 필요 없으신 거는 만약에 지우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삭제 만약에 기록 시작한 다음에 제가 엔터를 한번 치고 기록 시작 새로 만들기 누르셔야겠죠. 이건 이름 바꾸시면 되겠고 기록 시작 엔터 한번 한 다음에 중지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엔터가 들어간 거겠죠 여러분. 그럼 이 키를 제가 여기 던져 볼게요. 한번 클릭하고 여기다 클릭하고 확장 적용. 그럼 이제 요 키가 아무래도 엔터가 되겠죠. 한번 실험해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라인을 그리다가 끝내려면 엔터죠. 이걸 눌러볼게요. 마우스 왼쪽 안 누르고 요거 끝내나요. 지켜봐서 OP 한 다음에 이거 눌러볼게요. 얘가 엔터가 됐으면 OP가 실행되겠죠. 실행되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엔터 키랑 이제 G50에서는 세팅하는 게 뭐 엔터 키, 인벤트한테 말 쓰죠. 엔터 키. 그 다음에 요거는 한영 키. 한마디로 캐드하다가 이제 우리가 한영 키 바꿀 때가 있죠. 근데 한영 키를 매크로로 만드실 때는 캐드에서는 한영 키를 두 번 누르셔야 돼요. 왜냐면 한 번 누르면 얘네들이 안 바뀌거든요. 두 번 누른 다음에 매크로로 만드셔야 돼요. 만약에. 그 다음에 ESC 요렇게 해서 저는 쓰고 있는데. 뭐 인벤트에서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인벤트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여기 치수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렸다 치고 자 우리가 치수를 뽑겠죠. 치수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뽑았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치수를 만약 30으로 바꾸겠죠. 근데 엔터를 쳐야 되잖아요. 여기 어쩔 수 없이 쳐야 돼요. 어차피 아니면 요거 체크를 누르든가. 근데 여기 엔터로 됐으니까 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로 수정되겠죠. 그러면 21 이거 누르고 여기서 만약에 22 누르고 얘를 누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5,000원 치고는 저런 기능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괜찮은 마우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를 뭐 이렇게 지원 안 했다 치면 솔직히 이 마우스는 차라리 돈을 더 보태가지고 로지텍을 사는 게 낫고요. 근데 30,000원대에서 이 정도는 괜찮은 마우스 같네요. 트림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밑에 거는? 자, 밑에 거는 우리 트림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만약에 여기서, 새로 만들기. 다시 누른 다음에, 뭐, 기록 시작. 트림, 뭐, 엔터 두 번. 기록 중지. 예,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X. 이거는 클릭, 확정, 적용.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토캐드에서 한번 봅시다. 오토캐드에서 제가 만약에 원래 우리가 트림한 다음에 엔터 두 번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트림을 이런 식으로 잘라야 되죠. 근데 여기 먹는 한번 볼까요? 얘를 지금 한 번만 눌러볼게요. 여기서 한번 눌렀어요. 자 한번 눌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먹죠. 먹네요. 실행이 잘 되네요. 쉽게 말해서 라인 그리다가 이걸 누른 다음에 어떻게 바로 트림 되죠. 안 눌렀잖아. 봐봐요. 라인 그리다가 끝냈죠. 끝낸 다음에 아무것도 키보드 안 눌렀죠. 근데 어떻게 돼요? 바로 트림이 먹죠. 이런 게 솔직히 게이밍 마우스의 진가죠. 그래서 게이밍 마우스를 여러분 괜히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매크로를 여러분들이 리스바랑 사용하시더라도 마음대로 저장할 수 있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는 거죠. 제가 커세어 제품을 요즘에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커세어 제품 마우스를 제가 나중에 한번 사드릴게요. 커세어 마우스는 옆에 버튼이 12개인가 돼요. 쫙 붙어있어요. 엄청나게 쫙 붙어있더라고. 근데 커세어 프로그램을 제가 쓰고 있긴 한데 얘네들은 너무 복잡해. 아우 이건데요 거세요. 이 마우스죠. 요 마우스거든요. 거세서 나온 거 버튼이 많죠. 얘는 근데 제가 제대로 아직 안 사용해가지고 모르는데 좀 복잡하더라고.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해보고 그 다음 해커는 좀 편하게 이런 식으로 거의 로지텍이랑 동일한 게 만들어져 있네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우선은 이제 색깔이 바뀐다고 하니까 요 색깔 바뀌는 거랑 나중에 한번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를 한번 볼까요? 마우스는 이 정도면 제가 생각엔 꽤 괜찮은 마우스 같네요. 지원해 주니까. 자 키보드 자 36,000원이었죠 얘가. 뭐 36,000원대 막 키보드 치고 이렇게 LED가 여러분 솔직히 RGB가 이렇게 RGB란 게 이제 뭐 레드, 그린, 블루죠 여러분. 세 개의 색깔 합치면 255 색깔이 나와요. 근데 얘네는 이제 마우스 36,000원인데도 RGB 색깔을 지원해줘요. 솔직히 커세요 얘네는 솔직히 좋긴 좋아요. 써보면 좋긴 좋은데 솔직히 가격 대비에 비해서 뭐 그렇게 와 좋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 경품 주려고 산 거 이제 커세어 70 LUX 얘는 근데 솔직히 얘랑
느낌이 솔직히 다르긴 엄청 달라요. 좀 당연히 비싼 게 좋은 건데 얘는 이제 LED를 연결해서 안 나오지만 LED를 한 개만 지원해요. 레드 아니면 블루 두 종류 중에서 한 개만 지원해요. LED를. 근데 이제 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RGB라서 둘이 똑같이 생겼어. 완전 똑같아요. 생긴 것도. 완전 똑같아요. 근데 얘는 RGB고 얘는 단색. 근데 RGB가 들어가서 얘는 17만원, 쟤는 RGB이기 때문에 23만원 가격이 거의 창렬이죠, 여러분. 7만원 더 비싸져요. 근데 얘는 RGB인데도 단색깔이 아니죠. 단색깔이 아닌데 RGB인데도 밖에서 나온 건데 이 가격대가 이렇게 저렴하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괜찮아요. 보시면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뭐 많네요, 여러분. 저 솔직히 근데 키보드에는 매크로 기능이 있긴 했는데 키보드에서 매크로 기능을 잘 입력해서 안 써요. 보통 마우스에서 다 입력하지 키보드로는 전 솔직히 잘 안 쓰거든요. 우선 여기 보시면 무한 동시 입력 이런 건 좀 다 기본으로 돼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얘는 솔직히 저렴하기 때문에 마감 같은 게 솔직히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건 어차피 가격은 거짓말 안 한다고 여러분 비싼 건 당연히 좋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마감 느낌은 별로고요. 근데 요 위에도 이제 철 재질이 아니라 다 플라스틱이에요. 아까 보여줬던 이제 뭐 제닉스 키보드나 저 커스텔 키보드 같은 경우는 마감이 전부 다 메탈 재질이거든요. 근데 메탈 재질을 여러분 잘못 쓰면 전기가 막 지지직 통해. 그런 이제 민원들도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뭐 저런 테이프 붙여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메탈 재질이 그런 게 좀 단점이긴 한데 훨씬 마감 같은 거는 좀 고급지죠. 우선은 중요한 건 키감인데 저도 솔직히 기계 키보드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해요. 뭐 카일축, 체리축 뭐 솔직히 엄청 많긴 많은데 저는 그냥 눌러보고 사용하거든요. 솔직히 그게 무슨 축인지는 정확히 뭐 오태뷰, 청축, 뭐 체리축 이렇게 여러분 막 있죠. 이런 건 솔직히 저도 자세하게 모르는데 그냥 좀 눌러보고 그냥 판단할래요. 왜냐면 솔직히 기계식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 정도만 돼도 와 이런 게 기계식 키보드야? 막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얘는 청축에 비해서 우선 이제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얘랑 제가 앞전에 사용하던 이제 제닉스 타이탄 키보드 기계식 자 소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고요. 얘는 다르죠? 확실히 달라요. 자 우선은 이제 이렇게 받고 K70은 여러분 얘는 솔직히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와 얘는 눌러보시면 똑같은 기계식인데도 얘는 엄청나요, 여러분. 이게 소리가 여러분 이렇게 들리지 뭐 이게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 이게 얘 같은 게 솔직히 좀 단가가 낮기 때문에 누르는데 솔직히 기계식 느낌은 나요. 솔직히 기계식 키보드이기 때문에 기계식 느낌은 나는데 튕겨 올라오는 맛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얘는 거의 키감이 청축인데도 제가 보기에는 한 적축 정도 느낌이에요. 적축 정도. 그렇기 때문에 치다 보면 눌렀을 때 이제 솔직히 얘 같은 게 옆에 그거 같은 눌렀을 때 그냥 누르자마자 붕 튀어나오거든요. 아까 이제 커세 키보드 같은 경우는. 제닉스 키보드도 좋아요, 여러분. 저것도 좋아요, 제가. 붕 튀어나오는데 얘는 그냥 누르면 이래요. 뭐 튀어나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기계식 키보드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 느낌만 나도 아 이게 기계식이구나, 이게 기계식 키보드가 이런 식으로 다르구나, 그 정도 느낌을 받으시기엔 괜찮은 키보드 같아요. 우선은 그래도 감성적인 면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LED 때문에 자 그럼 요거 우리가 한번 LED 요 버튼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요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메인으로 잡아줘.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 산 저 웹캠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완전히 얘는 최고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다 조절이 되거든요. 이 방향 같은 게. 이게 웹캠을 이렇게 제가 막 안 움직여도 이게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좋죠. 자, 그리고 불을 제가 한번 꺼볼게요. 여러분 봐야 되니까. 자,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해서 제가 자주 쓰는 이제 LED죠. 저는 보통 이런 거 좋아해요, 여러분. 그냥 계속 LED 들어있는 것보다 제가 누를 때, 이거 커져버렸네. 얘가 매크로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누를 때, 누를 때 나오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죠.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어떤 LED가 있는지. FN install 이거는 뭐죠? FN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모드네요, 여러분. 모드가 바뀌는 거네요. FN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드가 바뀌는 거군요, 여러분. 모드가 많네요. 8번까지 있네요. 모드가 8번까지 있고, 한번 알아볼까요, 모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불만 들어오죠. 이게 뭐, FS, 그런 게임 할 때, 그런, 자주 누르는 키만 보이게 이렇게 놓은 것 같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FN. 얘는, 왔다 갔다 하네요.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왔다 갔다 하네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좀 크게 해서 봅시다. 자. 보이시죠, 여러분? 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LED가 일어나고 한 번 더 눌러보면 총 8가지네요. 얘는 소용돌이 같네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테트리스도 아니고 소용돌이 같네. 얘는 좀 많군요. 이런 식으로. 얘는 웨이브 같네요, 여러분. 이렇게 웨이브 같이죠, LED가. RGB로 웨이브. 그때 한번 더 눌러볼게요. 얘가 방금 제가 사용한 거 누를 때 누르는 키를 기준으로 해서 파도가 이런 식으로 나가시는 거 보이죠. 그다음에 FN. 얘는 그냥 불만 들어오는 거네요. 얘는 누르는 버튼이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보이시죠? 얘는, 숨쉬기 모드 같네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총 8가지 LED를 지원하고, 사용자 지정 모드 커스텀 LED 키. LED를 2개까지 저장할 수가 있네요. 요거는 이제 LED 밝기. FN키 누르고, 이제 위에 누르면 밝아지고, 밑으로 누르면 어두워지죠, 여러분. 위로 할수록 밝아지는 겁니다. 위로.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FN키 누르신 다음에 요쪽 방향키 있죠? 요거는 이제 스피드예요. LED 속도 같네요. 만약 얘를 빨리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빨리 숨쉬죠? 그 다음에 느리겠다. 아주 천천하게, 천천히, 이렇게 숨 쉬죠. 이건 다른 모드도 똑같을게요, 여러분. 자, 요거 보세요, 여러분. 빠르죠? FN키 누르고 느리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느리겠죠? 그러면 퍼지는 속도가, 이런 식으로. 자. 이 정도 속도가 나오죠? 근데 FN키 누르고 빨리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쑥쑥쑥쑥쑥 엄청나게 빨라지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요런 키들 됐네요. FN, FN. 솔직히 저는 이거 있어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솔직히 외우기 귀찮아서 잘 안 써요, 여러분. 솔직히 뭐 계산기 정도는 쓸 것 같네. FN, F3번. 계산기 열리죠, 이렇게. 내 컴퓨터 잘 쓸 것 같네. FN, F1번. 내 컴퓨터 옆에 열리네요. 전 이쪽에 열렸거든요. 이 정도는 쓸 것 같네요. FN, 1번, 3번 정도. 초기화 모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뮤직 플레이어. 솔직히 근데 이거는 복잡해서 있어도 잘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커세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커세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제가 이제 부금 틀고 부금 소리 줄이고를 요걸로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요거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잖아. 얘는 음소거, 얘는 볼륨 조절, 얘는 플레이, 얘는 멈춤, 얘는 앞 뒤로 이렇게 간단하게 되면 상관없는데 저걸 우리가 펜키 누른 다음에 하기엔 좀 그렇게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있으면 좋죠 여러분. 그래도 윈도우 잠금 기능 있고 그 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쓱쓱쓱 트시면 돼요. 저 북 같은 걸로. 이제 키보드 같은 이런 청소 도구가 따로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번에 산 건데 얼마 안 내요. 8,000원인가? 요거 갖고 이렇게 얘 같은 게 쑥쑥쑥 튼 다음에 얘 빼면 얘 진공 청소기예요. 맨날 USB 연결하는데 이게 꼭 누르면 이게 진공 청소기를 다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계식 키보드나 사수출식이죠. 바깥으로 티 났죠. 얘네들은 안쪽에 저는 안쪽에 묻히는 키보드는 이제 잘 안 쓰거든요. 바깥으로 이게 다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안쪽이 파묻히는 키보드가 아니죠 요즘. 전 보통 이런 것만 사용해요. 청소하기 쉬워가지고 안쪽이 파묻히는 거는 커플 뜯고 다 빼야 되거든요. 얘는 근데 쑥쑥쑥 틀면 잘 털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네. 뭐 엄청 많네. 이제 얘네들은 솔직히 근데 한 개씩 빼가지고 청소를 하면 되긴 되는데 저는 귀찮아서 잘 안 하거든요. 오래 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얘는 밑에 내나 LED 우리가 방금 했던 LED 그 설명 같네요. 나머지는 뭐 일반 키보드랑 똑같죠. 옆에 뭐 위에 그대로 그냥 단축키만 이런 식으로 설명이 있는 것 같네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LED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확대를 하면 화질이 좀 깨지는 건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얘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 LED 보이시죠, 여러분? 이제 마우스 LED죠? 요 빨간색. 옆에도 들어오네요. 옆에 빨간색으로 들어오죠. DPI를 바꿔볼까요? DPI 바꾸니까, 얘네들 색깔까지는 안 바뀌네요, 여러분. 요 위에 얘 색깔만 바뀌군요. 이런 식으로, 빨간색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요 색깔은 안 바뀌어요. 로지텍처럼, 로지텍 얘도 어차피 소프트에 생각하면 밑에 이 색깔이, 얘는, 얘 같은 경우는 빨주노 저렇게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근데 얘는 이제 밑에 요 로고 색깔까지는 안 바뀌는 것 같고, 근데 로고를 보니까 숨쉬기 모드가 되네. 보시면 얘가 불이 깜박깜박거려요. 보이시죠? 깜박깜박거리죠? 숨쉬기 모드. 근데 어차피 잡으면 안 보이긴 하는데. 요것도 여기서 여러분, 설정이 아마 될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 안 보이시죠? 요 LED라고 있죠. LED에서 LED 효과 속도, 뭐 빠르게,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색깔 바뀌네요, 여러분. 뭐 밝게, 밝게 하니까 엄청 밝네. 색깔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파란색. 바뀌네요, 여러분. 칠색 변환이 있네. 얘도 바뀌네요, 여러분. 색깔 바뀌네요. 보여드릴게요. 요 보세요, 여러분. 색깔이 지금은 흰색, 빨간색, 노란색, 파랑색. 얘도 바뀌는군요. 얘도 괜찮네요, 마우스가.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총 오늘은 요 두 개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선은 키감도 제가 생각하고 이거 이제 요 두 개 가격이 여러분 8만원을 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닉스 키보드 저걸 한 개 살 돈으로 얘 한 세트를 사도 아까 제닉스 이제 타이탄 기계식 키보드 마크 7인가 걔보다는 싸고 얘 두 개 살 돈 이제 저 커세어 키보드 한 개 살 돈이면 이 세트를 총 4개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대 성능비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마우스 같네요. 제가 만약에 진짜 돈이 있으면, 만약에 이제 아까 이제 로지텍 마우스보다는 얘를 살 것 같고요. 왜냐면 차라리 10,000원을 15,000원을 더 보태가지고 게이밍 소프트예요. 괜찮네요. 제가 처음 써봤는데 해커기 로지텍 너무 익숙했는데 해커 저 게이밍 저 소프트 괜찮은 것 같아요. 써봤는데 간단하게 돼 있죠. 커서야 하는지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로지텍이 제일 쉽고 그에 비해서 간단하게 돼 있고. 키보드도 솔직히 비싼 이제 청축 키보드보다는 이 축 자체가 뭐 그렇게 좋진 않지만 솔직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기계식 키보드 한마디로 이제 감성을 느끼기에는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은 RGB를 지원하잖아요, 여러분. RGB를 이게 여러분 이게 빛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실제로 보시면 엄청나게 예뻐요. 엄청나게 예쁘죠. 근데 얘는 좀 일반 키보드보다 저는 부피가 작고요. 이제 저런 것보다는. 그리고 손목 받침대가 엄청 손목 받침대 있는 걸 주로 쓰는데 손목 받침대가 없는데 그거 빼고는 아주 괜찮은 키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가격 대비 가성비는 솔직히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에코에서 하는 거 요거 말고 조금 더 좋은 것도 있거든요. 5만원대짜리 6만원대짜리 그것도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사라고 써봤는데 그것도 괜찮긴 한데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에코에서 나온 그거는 이제 한 6만원대 하는데 메탈 재질로 되어 있고 좀 고급지고 얘는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재질로 되어 있지만 좀 더 저렴하고 그 차이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요렇게 우리가 두 개 알아보고 다음에는 제가 로지텍 지금 준비해 놓은 게 뭐 있냐면 G102. 얘는 가격대가 싼 거. 얘는 이제 G403. 얘는 비싸요. 얘는 12만원대. 얘는 제가 무선으로 주문했어요. 이것도 제가 경품으로 드릴 건데, 다음번에 요거 리뷰를 해볼 건데, 요것도 제가 안 사용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사용해보고, 이제 어떤 거 사용할지는,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죠. 요거는 얘랑 이제 얘가 더 싸요 여러분. 얘는 이제 G102 한마디로 옛날에 G100 있죠 여러분. 하도 많이 써서 G1 마우스 있죠. 그거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새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PC방 가면 나온 거 있죠. 근데 제 손에는 아마 이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이게 우선은 크고요 여러분. 우선은 밑에 이거 마우스 엄지 받침대도 있고 거의 G50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기능 자체도 G50에 딸리지 않고 센서가 좀 딸리긴 하지만 가격은 거의 반값이기 때문에 LED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무엇보다 우선은 이 마우스를 차이가 나는 여러분 휠이 많이 차이 나요. 비싼 거랑 하는 거랑 진짜 비싼 거랑 안 비싼 거랑 휠을 여러분 돌려보시면 소리 들리시죠? 얘는 또 이게 로지텍의 제일 마우스 장점이 무한힐이거든요. 무한힐. 문서 편집할 때 허벌나게 편한 무한힐. 그렇기 때문에 힐에서 여러분 엄청나게 싼 거랑 안 싼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뭘 사용할지는 직접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 고장을 예쁘게 해서 경품 이벤트 할 때 당첨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죽하다 해보면 저희 카페 주소나 유튜브 주소 오셔가지고 많이 가입들 해주시고 이런 궁금한 리뷰 같은 거는 유튜브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